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을 잡는 방법. 실전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면은 잡는 방법, 실수 없이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잡는 급소는 어디일까요? 수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살았죠? 이런 붙이는 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예, 가만히 이어도 살게 되겠습니다. 지중해도 이쪽에 한 집을 내면 연결할 수가 없죠? 살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간다? 들어가면 잡아버리죠? 뭐 계속 들어갈까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흑일도 안 되겠습니다. 치중을 한번 해볼까요? 치중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건 죽었어요. 백이 예, 죽었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막으면은 이흑한 점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잡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A를 붙이는 수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한 방을 맞아버리면은 백이 둘 곳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있는 수는 또 치중해서요. 죽었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죽었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이어가지고 죽었죠? 상공도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을 그러면 이렇게 돌려쳐서 죽습니다. 이쪽을 둬도요, 단수치고, 이음은, 예, 이것도 상공도죠? 흑일에 백이 둘 곳이 없습니다. 예, 요수만 알아두면은 이 백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사활 백을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